창세기 3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넘게 객지 생활을 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을 지날 때 딸 디나가 지역의 여자들의 삶을 보러 나갔다 하몬의 아들에 의하여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들과 통혼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틈을 타 시몬과 레위가 하몬의 아들들과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야곱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칫 이 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참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 야곱이 취한 행동은 예전 형을 피하여 도망치던 암담한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흔들리는 자신의 삶이 가장 든든한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험악한 세월을 오히려 축복받으며 지낼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든든한 닻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늘에 연결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늘에 연결되므로 흔들려 무너지거나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